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효과가 그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효과 없는데 효과 있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규제로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두더지 게임 하다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쑥대밭됐고요. 지방도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정책이 서리는 데다가 검토도 안 하고 부작용도 안 살펴보고 덜컥 발표했다가 아니다라고 해서 걷어들이는 정책의 이런 엇박자,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이 집값 문제 저는 정부가 1순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효과가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계속 규제를 하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이런 허상 국민들한테 심어주지 말고 빨리 국민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 네, 김남근 변호사께서는? 예, 뭐 서울의 아파트값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뭐 뉴욕도 10% 이상 지난 3년간 올랐고요. 도쿄의 아파트 가격도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홍콩은 뭐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저금리에다 재정적으로도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동성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면서 집값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 파리 대책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동산 버블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는 정책을 했지만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값이 잡혔으니까라는 생각에서 종부세 개혁 같은 것들을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투기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종부세나 공시가격 제도 개혁과 같이 부동산 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점들이 다시 또 부동산 버블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무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글쎄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반응이 어쩌면 그렇게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했던 그런 정책적인 선택과 또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뭐 앞에서 김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서울시가 거의 뭐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서울시의 아파트 상승에 해당되는 만큼을 지금 문재인 정부 시기 1년여 동안 뭐 다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성공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반성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벌어졌던 일들을 되새겨보면서 예. 그 해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은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지금 현 상황 그리고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은 어찌됐건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어디에 기인한 것이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나온 뉴스 중에서 제일 허탈하게 만든 게 평당 1억 원 아파트, 20평대 아파트가 24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아서 국토부가 현장 조사도 나서고 그랬었는데 이상 과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 수요와 공급의 측면, 뭐 투기 심리, 실수요 여러 가지 차원에 있을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 차원, 아주 큰 차원에서 보면 공급 부족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분석을 좀 많이 하셨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공급 부족이 절대적인 양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10년 전하고 상황도 굉장히 틀리고요. 예. 또 지금 보시면 서울만 그렇지 경기도만 가도 좀 온도차가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급이 절대로 뭐가 부족하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상품, 또 원하는 가격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종의 국제적으로 사람들 간의 계층 간의 어떤 그런 주택 수급 문제가 가장 지금 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를 지금 실기했고 네. 또 대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에 저는 이제 규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좀 진행되면서 말씀드렸던 규제의 효과요? 네. 역효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일 처음 나왔던 파리 대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사기 어렵게 만들고 팔기 어렵게 만들고
재건축 못하게 하는 것.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축소,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좀 많이 낮추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하다 보니까 거래 가능한 물량이 되게 적습니다. 그 말씀은 대책이 원인이 됐다 이런 말씀? 저는 진단이 잘못됐는데 예. 처음부터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강남만 잡고 재건축만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를 강도 높게 쐈고 또 하나 수요만 억제하면 진정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